실물 경제의 저조에도 돈이 몰리는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교역과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외출이 제한되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각국의 실물 경제가 저조한 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정책, 즉 돈을 시중에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각종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들을 비롯한 많은 개인이 더 이상 근로소득을 통해서는 목돈을 모을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주식 등을 통한 금융소득에 영혼까지 끌어 빚을 내며 투자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새로운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와 1929년 대공황과 같은 큰 경제위기의 직전에 있다는 예측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선생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예. 아,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몇 년 전부터 뭐 10년 전부터 내가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인이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지금 이 질량에서 30%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내가 만일에 100만 원이 있다면 내가 투자를 하려면 30%만 해야지. 아,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부터 불안해집니다. 50%, 70%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잃을까 봐 불안해져요. 내가 불안한 만큼 사고력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서는 판단력이 떨어져요. 이래서 다 잃을 때까지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 왜? 인간의 사고력이 한계에 잡아먹히거든요. 이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기업이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도 30% 하는 거예요. 30% 넘어가면 안 돼. 만일에 30%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 받아들이고 또 내 활동을 하면 그거는 요요가 일어나요.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를 투자를 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했는데 이게 만일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거를 알게 됐고 그것만 해도 공부한 것만 해도 30%의 값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니까 다시 어떤 일들이 내한테 한경이 와가지고 30% 잃어버린 게 싹 들어옵니다. 이래서 요요시켜줘요. 왜? 너희들은 어차피 하늘이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로 소화를 한다면 요요를 해갖고 다시 줍니다. 요렇게 주지만 한 40% 50% 해놔놓고 나중에 이게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달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걸 안 받아들이고 내가 욕심으로 들어가면 니꺼 있는 거 다 뺏습니다. 새로 공부하라. 요요 안 나요. 절대로 그런 법칙은 없어. 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그게 지식인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로 우리 젊은이들이 영끌이라고, 영끌? 아이고, 나 영혼까지 갖다 대뿌는데. 일단 끌을 열 수 있는 건 투자를 다 한다. 너는 전부 다 빚쟁이 됩니다, 앞으로. 몇 명은 될지 몰라도 이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달라져요. 생각이 지금 이렇게 갖고 나도 아까 저기 질문하듯이 한 사람은 100%, 101% 아니에요. 100% 망하게 돼 있어. 공황이 와요. 그래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우리가 좀 쌀 때 산 사람이 있어요. 쌀 때. 쌀 때 사가지고 이만큼 올랐죠. 지금 빨리 파세요. 금 좋을 때. 금 좋을 때 빨리 팔아.
팔아갖고 현금 챙겨놓으세요. 그러고 네 공부하는 비용 쓰고 있으세요. 아, 빨리 팔아. 지금이 때예요. 그러면 지금 주택값 올라갔죠. 서울에 뭐 집값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배상 올라가 막 그랬죠. 지금 빨리 팔면 돈 남았어요. 세금 다 주고도 좀 남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네 거 맞아요. 여기에서 배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 원짜리 사갖고 2만 원 됐죠. 2만 원 되면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2만 원이 본전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내가 10억 주고 이렇게 뭔가를 샀는데 막 이러다가 보니까 20억 됐어요. 그러면 20억 될 동안에 우왕좌왕인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매몰이 돼갖고 20억이 본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욕심을 가지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이니까 본전쯤 되니까 이거 안 팔죠, 이제. 좀 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조금 있으면 이게 정지가 돼가 있어요. 그러면 팔 수도 없어, 내가. 그러면 올랐는데 안 팔아서 올란 상태로 있는 거지 내 거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의 현상입니다. 올랐지. 한 10억이 올랐지. 이거 20억 됐지. 근데 이게 팔아서 20억이 돈으로 내한테 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20억이라는 거지. 부자 됐다고요? 세금만 더 내야지, 이제. 지금부터. 그러다 이거 못 팔아요, 지금. 20억 돼도. 팔면 돈 좀 남았죠. 박수 칠 때 떠나라. 네가 좀 벌었다고 싶으면 지금 이걸 팔아서 다른 거로 운용을 한다면 벌은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집이 이렇게 갖고 20억, 30억 올랐어도 가지고 있는 거는 오른 게 아니고 그 금액만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오른 게 아니야. 더 쪼달리지. 이거 계산 잘해야 돼. 이게 계산을 해도 멍청이 같이 계산을 하더라고. 요런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요. 부러워? 조금 있으면 이거 정지됩니다, 이제. 우리가 팽창 거품이죠. 정지한다라는 것은 정지해갖고도 조금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수축한다라는 걸 알아야지. 팽창은 수축을 낳는다. 이건 자연의 법칙인데 팽창하듯이 큰 거는 분명히 수축한다. 수축은 언제부터 하냐? 수돕돼가지고 수돕. 오르등기 수돕됐다. 이거는 수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 시간을 언제게 잘 재면 너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수축을 내가 제자리 갖다 놓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제자리 갖다 놔도 30% 수축을 하는데 수축하면 30% 해요. 50% 수축 안 합니다. 이게 100% 안 해. 30%가 수축을 하는데 그동안에 수축을 하고 기다리면서 들었던 돈 이것이 딱 그만큼이에요. 요것만 달랑 남은 거죠. 다른 거 다 였어요, 지금. 세금도 내고, 뭐도 내고, 또 올라서니까 뭐 이러지 우왕좌왕 했고, 시간 다 까먹었고, 이게 질량을, 소모를 벌써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수축을 해버리면, 니는 손해본 거예요. 요런 거를 계산법을 못 갖다 대면서 지금 똑똑한 척 하는데, 그리고 직장인들이 지금 막 주식을 막 사고 있는데, 주식을 100만원치 샀는데 200만원 됐다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본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못 팔아. 조금 있으면 쭉 내려가면은 직장인들 그 한때 그런 걸 했는데 한번 경험을 해놔놓고도 똑같네. 직장인들은 지금 재산 줄 때가 아니고 돈을 그런 식으로 안 줘요. 그것도 착각하지 마. 직장인들은 너희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준 거라. 그래서 월급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재산 안 줬어. 재산은 언제 가지느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네 실력을 발휘할 때 그때 재물이 들어와서 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력 없으면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실력이 있게 그 자리에서 나오면 이제부터 너는 재물과 모든 네가 필요한 걸 다 준다 이 말. 이거는 원리들을 우리는 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니까 그거는 무조건 하지 마라. 안 된다. 돈이 그렇게 허술한 것 같으냐? 2013년도부터 그렇게 안 돼요. 망하게 하려고 키워주면 키워줬지. 그 니꺼 되게 해주려고 안 하니까 여기서 스승님이 가르침대로 새로이 뭔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를 빨리 정리를 해갖고 나는 이 비용으로 공부를 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너는 안 망해. 이 대한민국은 조금 있으면 공황이 옵니다. 공황이 와도 우리는 끄떡없이 살아나가는 게 바르게 나를 갖추고 바르게 하고 있으면 공황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런 것들은 이제부터 잡아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주식이 막 오른다고 자꾸 느껴가 나도 안 하면 덩신되나 덩신 좀 되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묶기는 안 돼. 홍이 인간들을 그렇게 하라고 키운 게 아니니 내 실력 갖추면서 세상을 보고 있으세요. 세상을 이루는 세상 또 한번 봐야지. 그게 내 공부야. 전부 다 어렵다 하는데 너희들은 주식인 사람은 돈 벌게 해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야. 백성은 더 가난한 게 하고 너희들이 힘을 준다고? 그런 법칙은 없음. 내 사전에는 없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